598년 고구려 영양왕 9년. 전하!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군사보다 3배나 많은 대군을 물리치다니, 역시 문덕이 네가 최고로구나. 그랬다. 수나라 황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해왔지만 을지문덕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4년 뒤인 612년. 이번엔 수나라 군대 113만 명이 몰려온다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나라 군사가 모두 몇 명이지? 12만 명입니다. 그럼 10대 1로 싸우라고? 아휴, 이번엔 망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안 싸웁니다. 30만 대군도 이겼습니다. 어허, 이번엔 그 4배라지 않느냐? 113만! 군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란 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걸 이용할 생각입니다. 12만 명의 군사로 113만 명의 수나라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 과연 을지문덕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을지문덕이 이기는 법.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수양제는 113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성으로 몰려간다. 어허, 이거 큰일이 아니냐. 요동성의 군사가 얼마 없을 텐데 100만이 넘는 군사가 몰려온다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요동성은 높아서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들을 지치게만 하면 됩니다. 을지문덕이 이기는 법 첫 번째. 성 안에서 싸우고 들판을 비워라. 자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 고구려에서는 성 안으로 백성들을 모두 피신시키고 성 밖에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모든 풀들을 베어버렸다. 드디어 수나라 군사 100만 명이 요동성에 도착한다. 성을 공격하라! 하지만 요동성은 높았고 성 안에 고구려 군사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 아니 뭐야,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저 작은 성 하나를 차지하지 못한다 해? 아, 야고른다 해. 성이 워낙 높아서 올라가... 높으면 힘을 내서 올라가라 해. 기운 내서 올라가. 그게 베이징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겁다고 식량들을 버려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쟤들 못 먹어서 힘이 없다 해? 그럼 주위에서 먹을 걸 가져오라 해. 그게 주위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패요. 안 되겠다 해. 싸움 잘하는 군사들로 30만 명 모아라 해. 아이.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수나라의 황제는 싸움을 잘하는 30만 별동대를 평양성으로 보냈고 압록강에서는 고구려 군사와 수나라 군사가 대치하게 된다. 어떡하냐 문덕아, 우리 군사 일부는 요동성에 있는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 싸워도 쟤들은 잘 싸우는 애들로만 자그마치 30만 명이다. 군사 수로 싸우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적의 진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가? 왜? 넌 싸워야지. 다른 애들 보내. 싸우려는 겁니다, 폐하. 을지문덕이 이기는 법 두 번째. 적진으로 들어가 적의 상태를 살핀다.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을지문덕은 적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수나라의 진영을 찾아간다. 어라, 너
불지문덕 맞냐? 그렇소이다 장군. 항복을 하겠소. 저희 군사들은 다 지쳐서. 진작 그렇게 나올 일이지. 우리 별동대 무섭냐? 예, 무척 무섭습니다. 제가 고구려로 돌아가 저희 왕께 항복하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생각 잘했다. 어서 가서 말하고 와라. 거짓 항복으로 적의 식량이 부족함을 알게 된 을지문덕은 일곱 번이나 싸우는 동안 계속 져주면서 수나라의 식량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다. 을지문덕 군사들 못 싸운다 해. 일곱 번 싸워 다 졌다 해. 곧 항복한다 했으니 끝낸다 해. 우리 식량 없다 해. 장군, 을지문덕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왕이 항복한다 편지를 보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닿았고 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싸움마다 이겨 이미 공이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한가. 이거 느낌이 쎄하다 했시. 일단 모두 후퇴해라. 후퇴해. 빨리빨리. 이상한 느낌을 알아차린 별동대 대장은 군사들과 요동성 쪽으로 후퇴를 했는데, 을지문덕은 이미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 뚝을 쌓게 해두었다. 을지문덕이 이기는 법 세 번째, 살수에 뚝을 쌓는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뚝을 터뜨려 강물을 흘려보내거라. 네! 곧이어 수나라 군사들이 도착하는데, 어라, 강에 물이 별로 없다 해. 맞다 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다 해. 고구려군도 없다 해. 그럼 그냥 건너간다 해. 빨리빨리 건너라 해. 수나라의 군사들이 강으로 걸어 들어가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였다. 열어라! 강물이 쏟아져 내리자 강을 건너던 수나라의 30만 군사들은 속수무책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데, 이 전투를 살수대첩이라고 한다. 살수에서 별동대마저 패하자 결국 수나라 황제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수나라로 돌아간다. 을지문덕, 너 두고 보자 해. 너 가만 안 둔다 해. 와, 와, 와. 100만? 200만? 내가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다 물리쳐주겠어. 고구려 26대 임금인 영영왕 때 장군 을지문덕. 서울의 을지로와 을지무공훈장, 을지문덕함 같은 이름이 바로 을지문덕을 기려 붙여진 이름으로, 살수대첩을 비롯해 12만 명의 군사로 11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다. 잘 싸웠다, 을지문덕. 538년 백제 성왕은 귀족 견제와 왕권 강화를 위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다. 그 후 성왕이 죽자 그의 아들 위덕왕이 나라 이름을 다시 백제로 바꾸고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아들이 없이 죽자 598년 해왕이 왕위에 오른다. 그러나 1년 만에 해왕이 죽고 해왕의 아들인 법왕마저 1년 만에 죽는 일이 생긴다. 왕들께서 1년마다 돌아가시다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예,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오. 이번 기회에 힘이 약해진 우리 귀족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으로 뽑읍시다. 그럽시다. 아니, 맞다. 이번에 돌아가신 폐하의 아들이. 아들이? 마사세요! 마사세요! 죽도 끓여먹을 수 있는 말을 사세요! 산골에서 말을 개 팔면서 살다가 서동윤지 뭔지 애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해서 서동윤지는 남몰래 힘을 가져 말을 캐던 사람이 난 마음에 몰래 안고 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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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신라의 사위지만 백제에는 힘이 돼줄 사람도 없고 만화 캐던 사람이니 우리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모셔옵시다. 그럽시다. 자자. 자. 이렇게 산골에서 말을 키워 팔던 소년 서동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백제 30대 왕 무왕이다.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소? 아무것도 하시지 마셔야지요. 무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말을 키던 소년 왕이 되다. 형들은 나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해야 할 것이오. 당연하죠. 매일매일 업고 다닐까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사십시다. 산에서 만화 캐며 살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왕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 귀족들의 세상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비록 말을 캐던 사람이지만 선화공주랑 결혼까지 한 사람이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 내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닌데. 나라의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질 않지 않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다시 가져오시오. 예? 아... 예. 군사들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왕인 내가 백성들의 내용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큰일입니다. 아, 어떻게 해요?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시오. 예. 이렇게 귀족들의 생각과 달리 무왕은 나란 일을 꼼꼼하게 살피며 열정적으로 했고 귀족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말을 캐던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귀족들 세상이라면서요. 아이, 그럴 줄 알았죠. 이게 다 그 서동현진 뭔지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좋으니 우리가 이게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에이고. 우리 왕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똑똑해서 신라 왕의 사위가 됐잖아. 하늘이 내리신 왕이지. 나란 일도 그렇게 잘한다면서. 그랬다. 무왕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해오시오. 귀족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해오시오. 예? 백제의 성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지도이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큰 도움이 되겠군. 수고했소. 성이 머그가옵니다. 힘들어, 힘들어. 산에서 말을 키워서 그런지 건강하셔서 일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겠어요. 폐하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도웁시다. 예, 그럽시다. 이렇게 백제의 왕권은 점점 강해졌고
이제 군사를 늘려야겠소. 예, 폐하. 군사를 늘려 신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소. 예, 폐하. 공격하라! 공격! 공격! 왕이 오른 지 3년 뒤인 602년, 무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할 정도로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고, 636년까지 10차례 이상 군대를 일으켜 신라를 침공,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간다. 또한 국제정세에도 밝았는데, 수가 고구려를 넘보고 있으니 우리는 수와 친하게 지내야겠소. 현명하신 선택이시옵니다. 그러나 612년 수가 고구려를 침공하면서 백제의 도움을 청했을 때는, 우리가 수를 도와 고구려를 침공하면 신라가 쳐들어올 것이니 돕지 않는 것이 좋겠소. 탁월한 선택이시옵니다.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궁궐을 더 크고 멋지게 지어야겠소. 예. 강한 나라일수록 더 크고 멋진 궁궐을 지어야 하는 법, 어서 지으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셔서 살기 좋아졌지만 궁궐도 짓고 절도 짓고 힘이 드네. 그러게 말이야, 공사를 해도 해도 이건 너무 많이 하시네. 이렇게 무리한 토목공사와 함께 신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나라의 재정을 약하게 한 채로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게 나라를 넘긴다.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백제 30대 왕 무왕은 산골에서 말을 캐던 산골 출신이었지만, 지혜로웠던 무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를 공격해 영토를 넓혔으며, 지금의 중국인 수와 적절한 실리 외교를 펼치며 백제를 강하게 만든 임금이었지만, 무리한 토목공사와 잦은 전쟁으로 나라의 재정을 약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마무리가 아쉽다. 무왕.